I'm heading to Muju. Muju is in Jeolla. I'm gonna see the wine cave in Muju. 대전 복합 터미널은 좀 크네. 대전 터미널. Where should I go? Ticket. 아. 공차 가라. 7번. 저 무주 공영 버스 터미널이요. 무주요? 네. 12시 50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You probably see some people trying to cut it in Korea, especially old people. If they trying to cut it into like that, then just go for to block them like this. I think that's the best way. One of my friends works in Taekwondo Center. After I look around some tourist attractions in Muju, and I'm gonna meet him. There's a tourist information that where I can visit here. 그 혹시 그 무주 머루 동굴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왕동굴은 6일부터 열었죠. 네네 열었어요. 거기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버스 타고? 버스가 없어요. 자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택시 여기서 타면 돼요? 네네 저기 앞에 택시 보이시죠? 수성대로 출발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I heard there's a bus at 2 p.m. to... here. Yecheon. Please. I think I can take that bus. This is bus. Interesting. This looks like a van, but this is bus. Wow. 신기하다 이거. 이제 hard to go to the cave, but it looks like this very far from here. So,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저 머루 와인 동굴 갈라 그러는데 한참 올라가야겠네. 뭐 차, 택시 같은 거 없어요? 없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걸어가면 한참 가는데. 그럼 뭐 걸어가기는 좀 힘드는데. 아, 그래요? 나 미처럼만 좋으면 내가 시켜줄게. 어? 그럴까요? 응. 아니, 근데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뭐 관광할 수 있는 데인데 왜 차도 없고. 여기는 차가 없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이요. 서울이요? 전국 여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괜찮네. 뭐 그러면 이거 좀 괜찮네. 감사합니다. You can ask people if you need any help, then they will accept it. Because most people like to help someone, and most people enjoy. This is the gates of this wine, Moru wine cave. Oh, the gate looks like a horror haunted house. Moru is kind of grapes in Korea. In Muju, people make wines with Moru, that Moru. Oh, this is the path to the... These are pictures of the Muju peoples in the past. Like this. Oh, this is the end of the here. Why? Ah, yeah. 다 머루웨이고요. 다 스위트인데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맛이 조금씩 달라요. 네, you can try this for free.
모르겠다. 맛있는 건지. 저기 한 게 두드러쳐. This is the wines of the bar here. And I'm gonna ask him if I go up to the 대창호. I got cut. 호수가 또 있네? 호수가 여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 지금 드라이브 하시는 중이세요? 아, 저는 그 산에 가려고, 적성산. 아, 적성산. 호우인가? 거기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가려고. 아, 그러시구나. 저도 여행하는 사람인데, 세계 여행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서, 유명하진 않고, 작게 하고 있어요. 이거 나오네? 고도가? 아이고. The lake of this mountain. It's not a lake. It's kind of this one. Electricity then. 물이 없네. 이건 뭐. 안국사. 그래서 enjoy. We are heading to the top of this mountain. Let's go up. I feel like I'm dying. 이 산행하는 재미.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이거 좀 위험한데? 조심해서 가야겠네. 뭐 여행하고 막 아프리카 가고 막 이런 게 다 뭐 젊었을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원래. 뭐 50만 원 전국 여행을 뭐 이런 거 나중에 막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 로망 있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열정 있을 때. 열정 있을 때. 50만 원 전국 여행 할 거예요. 이거 영상 올리고 바로 왔어요. 추석 때 끝나고. 이때는 그게 이제. 유전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여행.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그 친구들이 지방행진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1학기 때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예전에는 그 이 주택도 네. 일반 그 단독주택이었잖아요. 보면은 방들이 이렇게 여유 있는 방들이 있어.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 재워주면 할 수가 없어. 힘들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임용실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는 아예 대문만 들어오지 옆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부모가 뭐 이렇게 잘 때 깨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자기 좋겠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친구들 보면은 한참 이렇게 논을 해도 부모는 애들이 놀라 갔나봐요. 그걸 잘 몰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향로봉이라는 곳인데 해발 1000m. 아름답습니다. I got a free food from him. And
아이고 어떻게 또 차 좋다이. 어, 발상하네. 아니 여기 우주에서 유명한 게 없어. 근데 그 유일한 갈비짬뽕이라고 그게 그냥 우주 유일한 유명한데. 아 갈비짬뽕 그래. 나도 안 먹어봤는데 아직. 그래 이번 기회에 먹어보고. 가장 큰 목표는 유튜브야 그러면? 아니지. 유튜브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다시 원래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현해봐야지. 그럼 유튜브를 너의 베이스로 삼는 거야? 그치. 어쨌든 뭐 웹사이트 하나는 다 있어야 되잖아. 이제 좀 모으면 여러분들을 저희 모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데가 없대요. 아, 짬뽕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유명한 게 뭐 반딧불이랑 뭐 반딧불 진짜 있어. 나 일하고 퇴근할 때 집 가는데 진짜 반딧불 날라다녀. 아 진짜로? 초록색깔? 초록색이 아니야. 아. 그냥 진짜 이런 불처럼 약간 반짝반짝해. 아 조그맣게. 군대에서 처음 보고 올라와서 보고. 철원이랑 무주에서 봤지? 이거 진짜 맛있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로? 오 초 갈비살이 들어있어. 처음 봤다 이런 거. 이거 11,000원입니다 여러분. 비싼 거네요. 짬뽕 하나에. 이거 달짝지근해서 맛있네. 짬뽕이 달짝지근하다. 맛있는데? 불맛이 좀 나고. 이게 일반 짬뽕이랑 달라. 아 이거, 야, 이거 그거냐? 머루로 만든 거냐 이거? 냄새가 머루네. 야 이거 이게 머루 탕수육인데 맛이 없대. 달아. 이거 다른 탕수육보다 좀 단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딴 데서 못 먹는 거잖아 이거. 이야 나도 처음 먹어봐. 거기 와인 동굴에서 마셨던 그 머루 맛이 납니다 진짜. 그래 너도 일 잘하고 또 그래 조심히 돌아 전국. 그래 나중에 영상 올리면 보내줄게.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바이바이. 잘 가세요. 이렇게 헤어지고 저는 버스가 또 오기 때문에 빨리 가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If I don't have friends in Muju, maybe I wouldn't visit this Muju. If you have free time, just contact your friend. I think most of them will want to meet up with you. In their head, good memories isn't easy, right? So, they accept it. Thanks to YouTube, thanks to Facebook, I could have met a lot of my friends in different cities.